2018년 선정된 경남지역 도시재생 대상지의 현안과 전망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창원시를 알아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산과 진해 지역에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원도심 기능 악화와 진해 외곽 개발로 산권 유출 가속화, 그리고 노후 건축물의 급증. 최근 원도심의 쇠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진해구입니다. 도시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해역에서 중원 광장을 가로지르는 일대의 도심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내년부터 5년간 25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근대 건축 문화 등 지역 자산의 활용과 청년과 주민 협업을 통한 도시 발전을 견인한다는 전략입니다. 주민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합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주민들의 의향을 많이 의견 반영을 하여서 도내 최초로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던 마산 회원구 구암지구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인구는 크게 줄어들었고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95%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총체적인 쇠퇴 극복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이곳에 내년부터 4년간 150억 원을 들여 두루두루 행복한 동네 만들기에 나섭니다. 공동체 복원과 골목 상권 재생, 창원시 사회적 경제센터 유치가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또 공영 상가를 만들므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특히 창원시는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 나갈 핵심 주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2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마산 창동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올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